안녕하십니까. 텃밭농부입니다. 네, 오늘이 1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올해의 그 24절기 중에서 마지막 절기인 이 대한이 1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3일 남았네요. 오늘은 많은 시청자분들이 질문을 하는 내용 중에서 이 추운 겨울철에 파종이 가능한 작물이 과연 있는지, 있다면 어떤 작물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추운 겨울이 있기 때문에 이 노지 텃밭에서 농사를 짓기에 매우 힘든 기후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추운 겨울 파종이 가능한 작물이 있다, 없다. 이걸로 지었습니다. 지금 이 추운 겨울을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는 저희 텃밭의 이 월동작물들, 그리고 월동이 어려운 작물들의 현재 생육 상태를 보시고 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텃밭을 영상으로 한번 둘러보시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 대표적인 월동 작물인 마늘입니다. 마늘. 예. 난지역 마늘입니다. 자, 요거는 언제 심었느냐면은 9월 말에 심었죠. 9월 말부터 10월 초순까지 난지역 마늘을 심습니다. 자, 요거는 양파입니다. 이 양파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심습니다. 11월 초에 심어서 자라서 지금 추위를 견디고 있는 그런 자. 자, 요거는 그 자색 콜라비입니다. 콜라비 아시죠? 예. 자색 콜라비. 요거는 그 가을에 김장무 심을 때 같이 심었는데, 저쪽 그 남해 쪽으로 그 여행을 하다가 겨울에도 콜라비가 있어서 신기해서 제가 심어놓은 이 콜라비 수확하지 않고 추위에 얼마나 버티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1월 17일입니다. 보통 요즘 그 영하 뭐 아침 되면 영하 9도, 10도까지 내려가는데, 이거 버티네요. 예. 보이죠? 싱싱하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콜라비. 자, 요거는 월동 시금치입니다. 월동 시금치. 예. 요거 11월 초순에 심어서, 많이 자랐죠. 부지런히 캐먹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심은 것 같아요. 요것도 11월 초순에 심어서, 예. 한겨울을 지금 견디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봄동입니다. 봄동. 예. 이 추운 겨울에 딱 뒤집어져서 지금 열심히, 예, 버티고 있죠. 봄동. 봄이 되면은 더 맛이 있어지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제가, 저거는 그냥 노지에서 추위를 견디는 놈이고, 요거는 비닐을 딱 뒤집어 씌워서, 예, 좀 보온을 좀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에 뜨뜻하죠. 예, 요거는 보시다시피 안에서, 예, 훨씬 더 많이 자랐죠. 예. 요거 지금 한 포기씩, 한 포기씩, 예, 뽑아서, 예, 데쳐서 삼삼 묵으면, 예, 이 겨울철에 요거 별미입니다. 저는 봄동. 예, 이 또한 마찬가지로 11월 중순, 예, 또는 11월 초순에 심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작물입니다. 자, 요거는 월동 상추입니다.
그래서 그요 울동상추를 절반은 저렇게 밖에 노출시켜 놓고, 예, 절반은 또 이렇게 하우스 안에 비닐을 뒤집어 씌워 놨죠. 한번 열어볼까요? 그래도 온기가 있으니까 훨씬 저쪽보다는 밖에 있는 놈들보다는 상황이 다르죠. 예, 많이 컸죠. 예. 아직 먹을 만큼은 못 되고, 예, 조금 더 커야 될것 같습니다. 요게 울동상추. 요거는 마찬가지로 11월 달에, 예, 11월 초순, 중순 이때 심어서 겨울을 견디는 겁니다. 자, 여기는 그 부추밭인데 어떻습니까? 완전히, 예, 다 얼었죠.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완전히 마릅니다. 여기는 보면 거의 말랐죠. 예, 거의 다 말랐습니다. 이런 봄이 되면 다시 이제 피겠지만 겨울을 견디지는 못하는 작물입니다. 부추. 자, 요것이 그 상추인데 가을 상추입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뽑아 먹으려고 심었던 상추죠. 많이 컸다가, 예, 한파를 견디지 못하고 거의 얼어 죽었습니다. 요거는 9월 달에 심었던 거죠. 요것도 9월 달에 심었던 삼채소 중에서 이게 뭘로 보입니까? 이거 쑥갓입니다. 쑥갓. 예. 다 얼어 죽었습니다. 자, 요거는 일부러 겨울을 어떻게 견디는지 보여드리겠다고 남겨놓은 대파입니다. 거의 다 잎이 얼어서 말랐는데 조금씩 새순하고 줄기만 지금 현재 남아있죠. 예. 아직도 한달 정도 더 버텨야 되니까 이렇게 버팁니다. 그러다가 요 성장점들은 살아서, 예, 봄이 되면은 움이 터서 그걸 이제 움파라고 그러는데 클 거예요. 그리고 내년 봄에는 여기서, 예, 꽃이 피면서 씨앗이 열리는 장면을 소개해 드리려고 심었는데, 요거는 봄에 심었던 겁니다. 봄에 심어서, 예, 가을에는 다 수확을 해서 저장해야 되는데, 예, 겨울을 견디는 걸 보여드리려고 심어놓은 대파입니다. 자, 여기는 쪽파밭입니다. 쪽파가 겨울에 이제 거의, 예, 다 말랐죠. 아직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되니까 2월 한 중순 되면 요 살아있는 요 잎들이 또 엄청나게 성장을 다시 할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보다 수확이 그 숫자가 배로 또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서 확 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봄에 클 겁니다. 요것은 9월 초에 심었던 거죠. 자, 요거는 월동 완두콩을 심었는데 거의 얼어 죽었습니다. 그렇죠? 예. 월동 완두콩. 이게 너무 많이 자라서 얼어 죽은 겁니다. 보통 그 조그만하게 해서 버텨야 되는데, 지난해 가을에 이걸 이제 그 늦가을 심어 놓고 11월 달에, 그 다음에 초겨울에 날씨가 너무 따뜻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 우짜라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올 겨울이 또 무척 춥네요. 예, 그래서 거의 뭐 이건 죽었죠. 예, 이건 뭐 거의 죽었습니다. 이건 버티고 있는데 옆에 있는 이 시퍼런 것들은 다 잡초고.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그 올해의 이 월동, 완두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좀더 늦게 심든지 해야 되는데, 원래 여기가 좀 추워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만큼 죽지는 않았는데, 원래는
늦가을이 너무 따뜻하고, 요건 잘 한번 버티기도 할것 같은데, 좌우지간 이 월동 완두콩은 올해 너무 추워서 다 죽었습니다. 11월 달에 심었던 거죠. 네, 저희 텃밭을 잘 둘러보셨죠? 각 작물마다 파종했던 시기를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다 기억은 어렵죠. 근데 혹시 12월이나 1월에 파종했다는 작물이 있던가요? 예, 없었죠. 없습니다. 그러면 추운 겨울철에 파종이 가능한 작물이 있다, 없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없답니다. 우리나라의 겨울철인 12월, 1월, 2월. 이석달 동안에는 노지 텃밭에서 파종이 가능한 작물은 없습니다. 이 추운 겨울을 견디면서 살고 있는 이 월동 작물, 이 월동 작물들도 늦어도 11월 상순까지는 파종을 다 마쳐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어느 정도 자라서 힘이 생겨서 이 추운 겨울을 견디고 생명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월동 작물들을 보고, 아, 겨울에도 파종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파종해 봐야 발아 온도가 부족해서 발아를 하지는 못합니다. 예, 삭이 트지 않는다 그 말이죠. 설령 며칠 따뜻해서 발아를 한다 손 치더라도 성장과 생장을 못하고 얼어 죽습니다. 그러면 1년 중에서 가장 파종이 빠른 작물은 뭐냐? 제일 빨리 파종할 수 있는 작물이 무엇이며 언제쯤 가능하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년 중에서 가장 파종이 빠른 작물은 감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완두콩. 강낭콩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래서 감자, 완두콩 이런 거는 3월 초, 예. 남부지방 기준입니다. 중부지방은 아직 추위가 덜 가시기 때문에 한 보름 뒤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낭콩은 이어서 예. 3월 중순 정도 되면은 따라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1년 중에서 가장 빠른 게 3월 초에 가능한 작물은 감자, 완두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한해 농사를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작물인 감자부터 다음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1월, 2월 중 이때에 혹시 심을 수 있는 작물이 있는가 싶어서 고민하거나 괜히 다른 사람들 하는 얘기 혹시 믿고 하면은 씨앗만 뿌립니다. 고생만 하시고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까지 추운 겨울에 파종이 가능한 작물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